급하다고 아무나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의 수단이지 결혼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결혼을 꿈꾸고 있는 미혼 청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하나요? 예식장을 구하고 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남자나 또 여자를 구해야 되고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또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냐 라는 질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워가고 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리며 왜곡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서적, 신앙적, 정신적인 면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신앙관이나 어떤 인격, 성품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많은 깨달음,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당장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해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들, 그 행복들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결혼 준비는 자신의 인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사람을 진리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잘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정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된 배우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도 성숙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단순히 결혼만 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드리는 권면은 결혼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 결혼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뭐 임박한 종말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들이 결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결혼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결혼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혼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수단이지 결혼 자체를 안 한다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거나 죄인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복을 얻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너무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급하다고 아무나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또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너무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결혼을 서두르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결혼을 못하는 것보다 결혼이 왜곡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사단이 하는 일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결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못하는 상황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결혼이라는 걸 왜곡시키는 것.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어떤 도피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어떻게 외모만 보고 즉흥적인 감정 때문에 그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미혼 시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정서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이제 이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치료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이 정신건강부터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정신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 낳게 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살게 되는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건강하게 정서적인 부분들 신앙 안에서 잘 해결을 하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독립된 두 개체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맞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종속이 됩니다. 노예처럼 정서적으로 종속이 돼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건강한 균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를 또 키우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미혼 시절에는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준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는 겁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나랑 대화가 잘 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데 끌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랑 맞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또 자기랑 잘 맞는 사람도 또한 잘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혼, 사랑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결혼 준비 아니면은 너무 또 현실적인 결혼 준비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또 우리가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적 건강들을 잘 또 만들어 가면서, 또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길러가는 여러분들의 청춘의 또 미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